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대담에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 통일연구원 원장을 지내셨고 지금은 대수장의 전략위원장으로 계신 김태우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북한 문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김여정 씨가 저렇게 날뛴다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네. 안에 뭐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북한 전체로 봤을 때 북한이 하는 짓거리는 지금 사실 깡패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죠? 이따가 뭐 더 자세히 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만 이제 일단 거론하신 게 왜 김여정이 저렇게 날뛰느냐. 예. 지금 이 남한을 압박하는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일에 있어서 김여정을 앞장 세운 데에는 상당히 국내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내에. 예, 저는 하여튼 그렇게 봅니다. 이게 백두 혈통으로 제대로 지금 자리매김하는 사람은 김정은, 김여정 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백두 혈통이 다스리는 이 권력 세습 국가 체제, 이 체제를 확고히 심겠다. 이런 상당한 이 정치적 꿈을 가지고 김여정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김여정 말 한마디를 하면 장금철 통전부장이 뒷받침을 하는 성명을 내고 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말 떨어지니까 나흘 만에 예, 북한 군대가 나와서 그 폭발을 하고 말이에요. 이게 군과 통전부도 다 김여정 밑에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소위 이 확고한 2인자 자리를 굳혀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뭐 비슷한 정치적 동기지만 이런 그 악역을 담당하는데 김여정이 이렇게 독한 얘기를 품어내는데 김정은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네. 예, 김정은은 가만히 뒤에 있어요, 지금. 이거는 앞으로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북한이 원하는 걸 다 이렇게 들어줄 나라는 미국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협상에 대비해서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영악한 선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럼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통상 이제 이렇게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그 권력자가 이 좀 건강할 때는 2인자를 안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김정은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일단 그것은요 김여정은 김정은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하에서.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김정은한테 어떤 일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누군가 2인자 행세를 해야 된다면 그건 김여정일 수가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김정은에게 도전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거는 뭐 여성이라고 하는 특징도 있거니와 북한은 우리보다 더 가부장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수령이 된다는 거 사실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는 거고 아직 뭐 나이 지금 33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전폭적으로 믿을 수 있다. 예, 그게 지금 전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니까. 예. 그러면 우리 옛말에 뭐, 그래도 그냥 믿을 거는 네. 뭐밖에 없다. 네, 네. 그런 식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도 이렇게 막 압박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모든 그런 행위 뒤에는 좀 경제적인 그런 동기나 이런 부분이 좀 강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네. 김 박사님 입장에서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지금 가장 다급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를 꼽습니다. 이게, 두 가지는 지금 수십 년 동안 불변의 전략 목표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경제, 이 세 가지가 북한으로서는 갈급한 목표다, 대남 목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앞에 첫째 한 가지는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한미동맹이 있는 한에는 남침도 어렵고 적화통일도 어렵고 6.25 전쟁 때는 사실 눈앞에 다가온 적화통일 기회를 미군이 개입해서 가로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는 저게 한이 맺혀 있는 거거든요. 이건 불변의 전략 목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생긴 전략 목표가 핵 보유 기정사실화 아닙니까? 어떻게든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정받고 그걸 깔고 뭉개고 현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사실 경제 제재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죠, 분명히. 외화 고갈도 우려되고, 뭐, 대외 교역은 뭐 현저하게 줄은 것이고요. 그래, 이 세 가지가 가장 갈급한 문제인데, 당연히 이번에 대남 조치에는 경제 문제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죠. 돈줄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한 가정보도 그렇지만, 돈줄을 재면은 네.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운데, 지금, 이렇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환 보유고나 이런 문제를 미뤄보면은 상당히 그 평양 시내도 좀 이렇게 압박을 많이 느낀다는 건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 내부에 좀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인 그런 공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는 북한 경제 문제를 직접 뭐 들여다보거나 연구를 해보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국방연구원이 있을 때도 북한의 소위 왕정경제, 예. 군굴, 김정은이 다스리는 군굴에서 필요한 외화만 해도 최소 1년에 한 5천만 달러 이상 쓸 것이다. 이제 뭐 그런 추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말라간다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게다가 지금은 북한이 계속 이 WMD 대량 살상 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외화가 굉장히 필요하죠. 여기저기서 조달해야 될 게 다양하게 많이 있을 거니까요. 근데 옛날에는 뭐 그래도 노동자 파견도 있었고 뭐. 예, 지금 다. 예. 그 밀매나 이런 부분도 예, 있었고 예.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보면은 이 제재가 좀 허술한 면도 있는 점도 있지만 아,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살림을 꾸려가나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남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외화도 사실 끊겼고요. 예. 개성공단 금강산도 끊긴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번 이 남쪽을 향해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이 언저리에는 그 배경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목적이 다 들어있다고 보는데 그중에 분명히 한 가지는 경제적인 이유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행패를 뿌리는 거에는 남쪽을 향한 행패도 있지만 일종의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그런 행패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좀 넓은 시각을 항상 많이 보셨으니까 그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이 행패를 어떤 식으로 대할 예. 것으로 봅니까? 예. 전체를 다 이제 놓고 한번 평가를 해보면 한국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대북 경제 제재 우리는 개의치 않겠다. 유엔 제재 개의치 않겠다.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밀착해서 협력하겠다. 만약 한국이 이런 스탠스를 취해준다면 북한은 그 세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는 것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예. 그 한국의 입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하면 한미동맹은 자연적 삐그덕 소리를 내겠죠. 뭐 아예 그냥 쉽지가 예. 않을 것 같은데. 예, 뭐 미국은 지금까지도 비핵화 진전과 비례해서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 이게 지금 기본 입장이거든요. 예. 그걸 어기고 한국이 우리 민족끼리로 뛰어갔을 때 한미 동맹이 이완되는 거는 그건 불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예. 그럼 두 번째로 그렇게 하면 한국이 지금 북한 북핵에 대해서 어떤 시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사업을 벌려나가면 이건 북한 핵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게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 기정사실화에 그대로 기여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유엔의 대북 제재 틀이 흔들리겠죠. 예. 예, 그게 누수가 생기는 것이고 이 레짐, 이 섹션 레짐 자체가 흔들리는 현상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한국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2018년에 김여정이 뭐 평창올림픽 얘기를 시작으로 참 남쪽에 대해서 미소를 보내면서 평화공시를 펼쳤을 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저거는 대한민국을 이용하는 것이다. 환하게 눈에 다 보였어요. 결국은 드러난 거죠. 예. 한국을 이용하기 위해서 평화공시를 펼쳤고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평화공시를 펼친 거는 절대로 아닌 거죠. 그럼요. 예, 그럼요. 절대로 아닌 예.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은 사실 예견이 된 일이고 충분히 예견된 거고 예, 중간에도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글로 말로 우리들은 사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속도와 방향으로 한국 정부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한국 정부로서도 그렇게 되면 미국하고 동맹을 파탄낼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을 내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남한을 때리는 거죠. 예.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들으면서 언뜻 든 생각은 만일 이제 북한 속도에 맞춰서 대북 제재나 이런 부분들을 유엔이라든지 미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역을 가지고 사는 국가인데 네. 당장 그 뭐 교역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이 엄청나게 주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북한 속도로 우리 정부는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마 교역이 줄어드는 문제를 크게 큰 변수로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것 같으면 지금 탈원전을 합니까? 그렇죠. 예.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것 같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 세금을 올립니까? 예.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세금을 올립니까? 예. 그러나 지금 목표가 많이 거두어서 많이 풀겠다. 교역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손해본다. 그건 아마 큰 변수가 아니었을 것이라 보고요. 예. 한미동맹이 파탄돼서 흔들리면 안보가 흔들린다.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촉발된다. 뭐 이런 민심의 동향을 아마 경계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 여러 가지 그런 변수 가운데 우선순위로 따지면 경제 문제는 뭐 거의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의 굉장히 하순위 같아요. 예. 예. 경제를 걱정하는 정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정책을 펼칩니까? 그럼 이제 트럼프는 이제 재선이 이제 곧 이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상황이 좀 어렵죠. 어렵죠. 어려워졌죠. 예.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진 거죠. 예. 뭐 트럼프를 맹렬히 지지했던 사람들도 걱정하는 소리 하는 걸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예. 그 정도래.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은 재선 가도에 가는 동안에는 크게 신경 쓸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북한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예. 물으셨는데 아마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요. 그 예. 대목은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악화되고 그걸 다시 거론하는 것이 자기 재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국민들한테 생색을 내는 대목이 뭐냐 하면 봐라 내가 일단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시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일단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ICBM 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일단 중단시키지 않았느냐. 이게 내 공로다. 이제 이걸 국민들한테 생색을 냈는데 북한 문제가 악화되고 이게 뭐 다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뭐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상황이 오면 지금까지 했던 자기가 성과로 내세웠던 것이 다시 다 도루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사태에서도 트럼프가 트위터를 내보내면서 한마디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세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을 우리가 알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중국을 생각할 겁니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하고 있는 이 행패를 부리는 저 그림은 중국하고 교감 없이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큰 그림을 보면 이 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결속해서 소위 구사회주의 블락을 형성해서 중국이 이제 중심 세력이 돼서 서방 세력에 대항하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 북핵 문제 해결은 더 어렵거든요. 중국이 절대로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다. 북한 핵이 미국을 혼내주고 한국, 일본을 혼내주는 소위 이 블락 대 블락 세력권에서 자기들이 전략 자산인데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 하잖아요. 겉으로는 뭐 유엔에서 북핵이 반대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외교적인 얘기고 뒤로는 밀무역 도와주고 북한 정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중 플레이. 저는 그걸 핵공모라고 부릅니다. 누클리어 클루전이라고 제가 표현을 아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예. 핵공모. 싸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얼마 주고 그냥 예. 연명시키면서 예.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예. 이번 그림에도 미국은 아마 중국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게 아마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든 간에 저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계속해서 조심조심해서 끌어가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 예, 뭐 핵실험하고 ICBM 쏜다는 얘기만 안 나오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끌고 가겠죠. 문 정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 참 우리 문재인 정부는 지금 오늘의 딜레마를 사실 자초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참 제가 오늘 그 문화일보 칼럼에서도 이 얘기를 살짝 언급을 하긴 했는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깡패 같은 행패를 부리고 정말 주권국가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얘기들을 함부로 막 하는데 계속 우리 정부는 머리를 조아리는 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죄 지은 게. 북한이 우리를 침략해서 6.25 큰 참 전쟁을 일으켰고 이후에도 계속 도발을 했고, 우리는 좀 먹고 살기가 좋다는 이유로 북한을 도와주려고 했었고, 사실 우리가 죄 지은 거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배신감을 느낀다, 복수하겠다, 참을 만큼 참았다. 도대체 뭘 참았다는 얘기면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아마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북한과 접촉을 하면서 분명히 국민한테 알리지 않는 어떤 약속 같은 걸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약속이나 예. 미략이나.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도대체 무슨 약속을 어떻게 해줬길래 이렇게 빗쟁이 쫄리듯이 쫄리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꽁무니만 빼는 것이냐. 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도 딜레마 아닙니까? 그죠? 애초에 그러니까 이 이루지 못할 얘기들을 함부로 앞질러서 하고 이런 걸 안 했어야 되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예, 마치 뭐 평화가 곧 온 것처럼 얘기하고 북한 핵 문제가 마치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표를 얻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 지지율을 얻어내고, 그게 정치가가 하는 행동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그건 스테이트맨이 하는 게 아니라 폴리티션이나 꾼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말씀 나눴지만 우리 정치 수준이 참 한심하다는 거죠. 예. 그럼 한국 사회에서 보면 뭐 항상 민초들은 늘 어려워지면 일어섰고, 네. 기본적으로 뭐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항상 민초들 덕택에 사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다만 산업화 시대만 좀 전략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잘 네. 나라를 이끌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러면 청와대 사람들도 대단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딜레마죠. 상당히 어렵죠. 당혹스럽고 네, 어렵죠. 이리 하려고 하네, 네. 이렇고 저렇게 하려고 네. 하네, 저런 그런 상황이었네. 네. 조금 전에 아마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걸로 제가 뉴스에서 들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번지수가 틀렸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김연철 장관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끌고 가는 남북관계 그림대로 그냥 충실히 그냥 일하는 사람인데. 그냥 뭐 하수인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그냥 시켜주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원래 뭐 선골 출신도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폭파하고 하는 그 연락사무소 업무 자체가 통일부 소관이니까 책임의식을 느낄 수는 있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잘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사의를 표명할 수는 있는데, 그 사이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해야죠. 내야죠. 네? 남북관계에서 핵심적인 창구 역할을 한 사람이, 뭐 대통령은 뭐 선출직이니까 사의를 표명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건 번지수가 많이 틀렸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쨌든 정의용 씨는 뭐 참 생명이 길기는 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핵 문제는 참 여전히 이제 한미 사이에는 또 상당히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아예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만 않았지, 그냥 뭐 완전히 국민한테는 봉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아마 김 박사님처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예, 뭐 과찬의 말씀이십니다만은 미국 정부, 미국 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 사이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이제 한미 간의 이견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와 정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취해온 소위 대외 기조, 그 안에서 핵을 다룬 건데요. 그 대외 기조는 이 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친북, 친중, 탈미, 반일. 그러니까 이 네 개를 다 합쳐서 보면 이게 좌파적 수정주의예요. 과거 지금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이 취해온 행보는 그하고는 좀 달랐거든요. 북한에 대해서는 이 관리하는 자세를 취했고, 또 미국과는 동맹을 하는 연미 자세를 취했고, 그죠? 예. 중국에 대해서는 친하게 지내지만 적대시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굴복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고요. 일본에 대해서는 감정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협력할 건 협력하는 네. 이런 자세, 상당히 실용주의적 자세를 취해온 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와서 이게 이제 확 바뀐 거죠. 종전의 것을 뭐 전통적 우파적 전통주의 이렇게 표현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외 기조는 좌파적 수정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핵 문제를 그 좌파적 수정주의 안에서 다루니까 미국하고는 이념적인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본적인 차이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라보는 시각이나 시각이 완전히 관점이 이런 게 다르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 시각은 북한은 에너미이기에 앞서서 민족이다, 동족이다 하는 생각을 먼저 갖고,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비중을 상당히 실어주는 것이고, 또 북한의 후견국인 중국하고도 우리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대해서 결속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을 괴롭히고 세계 국제 핵 질서를 흔드는 뭐 이런 그 악성 요인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세계 핵 질서를 관장하는 국가거든요. 매니저거든요. 그래서 이제 non-proliferation regime, 비확산 레짐을 관리하는 관리국이 미국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건데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대적해야 될 미국을 골머리 아프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전략적 자산인데 우리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동정심을 느끼는 이러니까 말로는 비핵화를 얘기하고 실제로는 비핵화에 목을 매지는 않아요.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앞에서는 비핵화를 추진한다고 얘기하고 그게 이제 국민들하고 굉장히 그 괴리죠. 집권 세력하고는 차이네요. 차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생활인으로 살아가면 그냥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수가 보이고 하는 사람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그래 쪽지게처럼 딱 이게 사는 게 왜 이렇게 그냥 그리고 아마 이 정권 하에서 살아가는 삶처럼 이 땅에 사는 게 고단했던 적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들거든요. 맞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것도 힘들지만 예. 일단 생각이 다르니까 예. 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다를까. 그 핵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 생각하고 정부 기조가 다르다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신문 칼럼을 쓰면서 경계를 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북한으로 넘어가면 조선반도 비핵화가 되고 한국에서는 우리말로는 한반도 비핵화가 되고 영어로 얘기하면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가 되고 Korean Peninsula가 되고 그러니까 이 세계의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번역 이 표현이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는 김일성 때부터 썼어요. 김일성 때 조선반도 비핵화는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국 전술핵을 빼라는 겁니다. 그게 조선반도 비핵화였어요. 전술핵이 사라지고 난 후에 1991년도에 미군 전술핵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 아들 김정일 세대에 와서 조선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전술핵은 뺐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핵을 탑재한 미국의 무기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여전히 핵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북조선을 위협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핵 영향력을 모두 다 벗겨내야 한다. 그래야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될 수 있다. 이게 북한이 말한 조선반도예요. 자기들이 핵을 가진 걸 내려놓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이게 이제 김정은한테 내려와서는 그대로 선대의 유훈이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이 용어는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라고 써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평양선언 어느 문서를 보더라도 다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게 이제 보통 명사가 된 거죠. 예.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걸 조선반도 비핵화로 씁니다. 그 영어로는 코리안 페닌슐라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 몰랐어요. 코리안 페닌슐라를 비핵화하기로 노력하기로 했다 하면 그게 충분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최근에는 알아요. 지금 미국도. 이 단어는 그 뜻이 아니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그 뜻을 알거든요. 알고 우리가 굉장히 시비를 했다고요. 조선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얘기 쓰지 말라. 그런 합의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분명히 써야 그렇습니다. 그 용어 모든 그 문제가 언어가 흐트러지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북한이 순순히 핵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거기에 서명하고 그 표현 가지고 우리 국민한테는 봐라 한반도 비핵화에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선전하고 그런 입장을 취해온 겁니다. 사기를 친 거네요. 예, 뭐 이중적으로 한 거예요. 예, 자기들은 다 알면서 예, 국민들한테 세일즈를 하고, 예, 알죠.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예. 북한의 핵은 타치할 수 없는 걸로 하고 이런 예. 식으로 예. 정리를 해놓은 거네요. 예. 그럼 현재 이제 북핵 문제를 두고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분명히 뚜렷한 관점의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는 핵 문제 해결을 해야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한다는 이 미국의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죠. 예. 예. 근데 그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논리들을 많이 내세웠죠. 뭐 선순환 논리. 반드시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잘 가져가면 그게 좋은 역할을 해서 결국은 핵을 포기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믿고 해보자. 뭐 이런 논리를 계속 생산해왔죠. 소위 이 땅의 좌파 인사들이 그런 논리를 해요. 미국은 그건 아니죠. 명확한 원칙주의적인 예. 그런 입장을 취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미국도 핵을 먼저 100% 내려놔야 그때부터 우리가 문호를 태워주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이 주장하는 거는 빅딜. 그러니까 핵을 전부 다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먼저 하라.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이행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래서 예. 이제 그 리스트나 이런 문제 그렇습니다.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 리스트 그냥 예. 그래서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도 네. 그냥 예. 리스트 하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된 예. 거죠. 그 리스트 전체를 내놓고 전체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미국은. 아, 예.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박차고 일어난 거죠. 그렇죠. 미국, 북한은 스몰 딜을 생각했으니까요. 예. 예, 저 쥐꼬리만큼 양보하고 많이 받으려고 생각했으니까 바로 부딪혔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그런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 정부가 계속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다음 정부도 또 역시 지금 정부와 같은 기조로 간다면 아마 한미 동맹이 파탄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많은 사람들은 뭐 미국은 한국에 오랫동안 투자를 했기 때문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 이후에 미국은 과거의 미국보다는 많이 변질됐죠. 지금 뭐, 지금 북한이 지금 한국을 향해서 행패를 부리는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육군사관학교 가서 연설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신경 쓰고 가서 막아주는 거 아니, 그게 미국이 할 일이 아니라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핵 문제를 놓고 이렇게, 티격태격하면 동맹이 막다른 골목을 갈 수 있다. 골치가 아주 나쁜 나라일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전 세계 그 수많은 국가들의 외교적 문제나 이런 부분을 미국이란 나라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자산을 요구하는 예. 뭐 일본하고도 관계도 그렇고 뭐 예. 너무나 많은 그런 본인들이 자원이 외교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 건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보면은 좀 자기 중심적인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게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 기조 안보에 대한 정의 핵 문제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게 180도 바뀌니까 그래 너는 왜 그 너그 나름대로의 그런 그 일관된 그런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게 없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예, 많이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 사람 바뀌면 뭐가 그냥 완전히 180도 바뀌냐. 그래서 이거 우리 한국에서도요. 아까 이제 미래통합당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요. 진보 보수 좌파 우파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게 저쪽에서 하는 일이 진보고 이쪽에서 하는 일이 보수인 양 생각하는데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가며 이렇게 집권하는 상황이라면 제 같은 사람은 유튜브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냥 지켜보면 돼요. 진보도 다 대한민국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떤 진보 보수가 대북 정책, 안보 정책, 핵 문제에 180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이게 무슨 보수 진보의 문제입니까? 그냥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뭐 보수 진보라 그러지만 사실 대외 정책에 있어서 거의 같거든요. 조국익이라는 큰 그 해외에서 전쟁을 치르고 참 글로벌 데모크라시를 보호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꼭 같았거든. 거의 같았거든요. 한국은 보수 진보라고 얘기하는데 보수 진보가 아닌 상대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골치가 아픈 거죠. 이게 무슨 대외 기조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180도로 반대로 바뀌는 나라하고 어떻게 동맹을 맺느냐. 얼마나 피곤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피곤하죠. 네. 그래서 아까 그 질문하신 그 말입니다. 핵 문제가 이렇게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서로 엇박자를 내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기조가 계속되면 동맹이 부서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는 우려를 했는데 반대로 말이죠. 다른 정부가 들어와서 동맹을 중심에 놓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취했던 자세를 다시 전통적 대외 기조로 바꾸어 간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는 아마 핵 동맹으로 갈 겁니다. 핵 동맹으로. 북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뻔한 것이고요. 중국, 러시아 뻔한 게 핵 강대국. 중국은 지금 러시아와 미국에 비해서 후발국 아닙니까? 핵 군사력으로 치는 거죠.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맹렬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 세 나라가 다 핵 보유국인데. 이쪽에서는 미국의 핵을 갖고 한국과 일본 동맹국들한테 너희들은 핵을 갖지 말라. 내가 핵 우산으로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끌고 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아시아의 전략 균형은 중국 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동맹국들한테도 핵 보유를 시키든 아니면 미국의 전술핵을 뭐 유럽식으로 이 핵 공유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든 이렇게 해서 이 소위 자유민주 핵동맹으로 가지 않으면 아시아의 전략 균형을 잡을 수가 없다.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 그림이 보이잖아요, 지금. 네. 지금 이대로 가면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치 체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립하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국민은 또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근데 뭐 그게 참 똑똑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뭐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데. 그건 뭐 안 느끼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뭐 지나치게 낙관주의자가 그런 생각이 참 아쉬운.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이 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드리는 것도 맞고 또 언론이 뭐 제대로 언론 역할을 하지 않는데 국민이 각성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소위 좌괴감도 좀 들고 많은 생각들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 오늘 이제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그 월성 그 문제 조금 해주시죠. 정말 참 제한테는 제가 핵 문제를 전공한 제한테는 참 굉장히 한 맺힌 대목입니다. 우리가 1990년대 초반에 그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하는 게 세상에 드러나서 그때부터 북핵 문제가 국제 문제로 이렇게 부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저는 사실 박사학위를 마치고 국방연구원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었는데 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한국전쟁 끝나면서부터 착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사리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눈에 다 보였는데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은 노태우 정부 때 농축 재처리를 포기하는 정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축 재처리를 포기하면 핵무기를 못 만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농축 재처리를 포기하면 이 원자력의 선진화도 어려워요. 그때 이제 포기하게 된 계기가 어떤? 그게 이제 북한이 재처리를 해서 플루토늄을 만들고 있으니까 저걸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같이 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하자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믿죠? 그래서 제가 그거 하면 그 약속하면 대한민국만 바보 되니까 대한민국 바보 되고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은 이 눈동자 두 개가 빠진 것이 된다. 이 농축을 해야지 핵연료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처리를 해야지만 타고난 핵연료를 처리도 하고 거기서 플루토늄도 뽑아내고 근데 그걸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불구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원자력 산업은 원전도 잘 만들고 원전 성능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런데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하는 원자력 산업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박정희 시대 때는 1970년대는요.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노골적으로 만들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그때 왜 1969년에 닉슨이 당선되면서 닉슨 닥터리 나오고 7사단 철수시키고 70년이죠. 예, 아시아의 방어는 아시아인이 해라. 우리는 이제 더 도와주지 않겠다. 근데 막 북한은 계속 도발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핵무기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제 그 각종 원자력 연구소에다가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에다가 사람들을 배치해서 시작을 하다가 미국한테 된소리를 맞았죠. 미국이 뭐 아주 시퍼렇게 그냥 화를 내고 해서 결국은 1975년도에 각서를 쓰고 핵무기 안 만들겠다고 항복선언을 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데 항복선언 해도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여차하면 핵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라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7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김재규의 흉탄에 서거하시기 직전에 캐나다로부터 중수로를 도입을 합니다. 그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 중수로는 어떤 원자로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수로, 이게 대부분 경수로입니다. 우리나라에. 경수로는 그 나중에 타고난 핵연료를 재처리를 해도 고순도 플루토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핵폭탄을 못 만드는 거죠. 근데 중수로는 이 농축하지 않은 천연 우라늄을 떼는데 그렇게 해서 타고난 연료를 빼서 제철을 하면 바로 폭탄급 웨폰 그레이드 플루토늄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거죠. 캐나다 기술이었죠. 캐나다 기술이죠. 캔두라는 캐나다 건데 그 70년대는요. 우리가 미국에서 저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들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압력을 뿌리치고 참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 월성 그 계약을 하고 공사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고는 자기는 돌아가셨죠. 80년 초반에 가동이 됐습니다. 월성 1호기는. 그래서 40년 기간이 돼서 정부가 폐쇄한다는 건데 40년 기간이 돼서 폐쇄한다는 말이 어폐가 많다는 걸 제가 두 가지만 밝혀드리면 원전은 40년, 50년 이렇게 설계해서 수명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되면요. 다시 안에 거를 다시 리퍼비시를 하면 또 수십 년을 또 쓸 수 있습니다. 미국이 원전 100개 정도 있는데 80개를 다 그렇게 해서 다 수명 연장을 다 했습니다. 한국도 그 월성 1호기를 박근혜 정부 시절에 리퍼비시를 해서 돈을 7천억 원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십 년 다시 설 수 있도록 완전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걸 리퍼비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쇄한다면 또 말이 좀 될지도 몰라요. 그 돈을 7천억이나 쓴 그 월성 1호기를 폐쇄하겠다고 결정을 이 정부가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경제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해석이 가능하지를 않아요, 여기에. 아무 해석이 가능하지. 그러면 결국 박정희가 심었던 그 애국심, 예? 그 원자력, 잠재력을 향한 그 박정희의 집념, 예? 그 박정희 지우기라는 거 말고는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예? 네. 제가 이제 누가 그게 아니라면 이 정부가 좀 저한테 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무슨 뭐 어떤 결정이 있거나 결과가 있으면은 그 이유가 뭔지가 설득이 안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참 딱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월성 1호기는 정말 참 중요한 그렇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예,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 뭐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가치를 금액으로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딱 그걸 찍어서 그냥 폐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 예, 저도 뭐 심정은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이제 그 내부 자료를 좀 볼 수 있는 예. 기회가 있었는데 그 뭐 경제성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감사원에서 나오지 않지만 예.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 몇 시간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예. 경제성도 다 이렇게 뭐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합리화를 시킨 이사에서 그럼요. 월성 1호기 얘기를 넘어서 원전 전체를 보면 말이죠. 원전으로 생산되는 전기는 저게 뭐 가스, 천연가스 이런 걸로 하는 거에 비해서는 한 70% 정도밖에 안 들고 석유보다도 한 70%밖에 안 들고 풍력, 태양력 이런 것보다는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 차이가요. 단가 차이가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그런 거죠. 환경성을 따지더라도요. 그럼요. 원자력은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지만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도 사고가 날 수 있다. 아, 그거야. 그래 따지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미국 가면 안 되죠. 걸어서 가야지요. 맞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비행기가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냥 한번 사고 나면 참 치명적일 수 있다. 원전도 그런 거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훨씬 우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원전에서 원자력 기술을 잔뜩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대한민국이 정말 다급한 시기에 핵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다 기술의 토대는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 잠재력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 까부셔가지고. 경제성, 환경성, 안보성 차원에서 탈원전한다는 것은 저는 이걸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 원전이 얼마나 우수한지 아십니까? 한국이 만든 한국형 원전은요,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선가 그 원전 만들겠다고 그 입찰을 받았는데요. 몇 년 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미국이 제시한 가격의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네. 프랑스, 일본보다 훨씬 쌌어요. 심지어 중국보다도 쌌어요. 중국은 아직까지 원전 기술이 자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의 기술 가져와서 그냥 떼다 붙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원전 만들고 운용하는 기술은 완전히 세계적인 기술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값이 그렇게 싸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산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지금 앞으로 원전 시장 이제 막 여기저기서 수주를 받아서 하면 그 원전을 팔게 되면 원전을 한 번 들어가면 40년, 50년씩 설계 기간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 기간 동안 부품을 공급하고 사람들이 교류를 하고 이게 우리 미래의 먹거리예요. 하나 원전 계약을 하면요, 그게 수십 년 동안 먹거리예요. 그 원전을 때려 부시겠다?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예. 참, 제가 보면 생각이 참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럼 저는 또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를 보면 그게 이제 1970대 초반에 현대양행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네. 현대양행으로 거쳐가지고 또 뭐 무슨 뭐 몇 군데 인수했다가 또 한국중공업을 거쳐가 결국 이제 두산이 인수했는데 그 참 한국의 중화공업의 압축 역사를 반영하는 그 한 회사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그렇게 함부로 뭐 신재생에너지 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런 막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그냥 버튼 누르면 돈이 막 생기는 걸 알아요. 사업을 하나 일으켜가지고 제대로 돈이 나올 때까지 만드는 그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데 그 개념 자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버튼 누르면 돈이 나오는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알아주는 대한민국의 인류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우리 국가의 자산인 줄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지금 두산중공업에 뭐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여 명 정도의 최인류 고급 브레인들이 이미 해외로 유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뭐 미래가 안 보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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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가 안 보이니까. 이제 또 임기 내에 이 전시작전권 해소하기 위해서 또 저렇게 난리법석을 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참,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도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티격태격 하는 것도 많고, 그 한미동맹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참 한미동맹이 지금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는 것은 한국 변수도 있고 미국 변수도 있다고 봐야죠. 한국 변수는 우리 정부의 기조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좌파적 수정주의 기조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하고 가까워지고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맹목적으로 반일 캠페인을 벌리고 중국에 굴종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는 이게 큰 변수고요. 미국 변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과거에는 온쇼어 인터벤션, 그러니까 직접 개입을 해서 도와주었죠. 참전도 하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신고립주의로 오프쇼어 인터벤션으로 사실 고립주의 성향으로 이제 빠져가고 있는데, 미국은 그런 종류의 분위기가 언제부터처럼 트럼프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느끼지는 않았죠. 네. 트럼프 때부터 이제 트럼프가 동맹정책을 일종의 중상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참 우리는 못마땅한데 돈이 되지 않으면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자꾸 보이고 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미국의 기류도 그렇게 이제 흘러갔어요. 바이든 입장 어떻습니까? 바이든은 동맹에 대해서는 훨씬 양호하죠. 네. 민주당 공화당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호적이, 그 바이든이 동맹 문제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만 예. 그러나 공화 민주를 떠나서 미국의 전반적인 것이 고립주의 성향으로 가는 게 강하다 예.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추세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추세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문제는 한미동맹 없이 우리가 안보를 꾸려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맹 없이 꾸려나갈 수 있으면 또 이 얘기는 다른 뭐 비중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 일단 가장 전제 조건이 예.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미뤄볼 때 자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고 뭐 어떤 사람들이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간접으로 들은 얘기인데, 만약에 한미동맹이 끝난다, 종료한다라는 발표가 있다면 한국의 정권시장이 무너지는 데는 한 몇 시간도 안 걸린다는 거죠. 그냥 앞다투어서 다 빠져나가고 사실 그만큼 우리는 취약하거든요.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이 된 게 뭐 땅이 넓거나 자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70년에 예. 남의 전략 자산을 예. 그냥 임대해 가지고 예. 이렇게 일어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꼭 자기가 무기를 안 갖고 있어도 되는데 얼마나 좋은 예. 무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전쟁 억제 이런 거 많이 있어도 그렇게 이제 그게 스테빌리티, 안정성과 안보 방패를 제공해서 한국의 경제 기적을 가능하게 했다.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거든요. 근데 그걸 팽개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고, 그게 일종의 그게 공공재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공공재인데 예. 그런 걸 보면 일본을 하나 잘하냐. 이거. 일본 잘하죠. 잘하죠. 그런데 말이죠, 미국은 지금 아마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한국을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예. 예. 시계를. 네, 무한정 대한민국이 친북, 친중, 반일 하는 걸 쳐다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무한정. 그런데 미국으로서도 아깝죠. 70년 동맹이고 쇼윈도 국가라고 할 만큼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졌잖아요, 그죠? 참, 예. 네. 근데 이제 시계를 보고 아마 이번 총선에서도 아마 굉장히, 저는 그래서 총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더랬어요. 국민이 뭘 보여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아마 다음 대선도 아마 그런 시각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겁니다. 어느 시점까지 넘어가면 그래 더 이상 한국은 우리 편이 아니다 하고 이제 손을 들지도 모르죠. 동맹의 현주소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미국에 유학생활을 할 때는 좀 느낀 게, 오래전 이야기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그냥 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예. 비즈니스 라이크하고 예, 그냥 예, 딱 그냥 예. 사람들이 굉장히 오픈 마인드가 돼 있지만 예. 뭔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뒤를 안 돌아본다. 예. 그런 생각이 참 예. 많이 들려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정주행이 아니고 항상 틀고 예. 항상 이동해 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사람이 결국 외교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문화적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외교 정책에도 반영이 되죠.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네. 지금 트럼프의 기질이 외교 정책을 얼마나 흔들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시계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엇박자를 내거나 이렇게 하면은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네, 포기할 수 있죠. 네,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전략적 가치나 중요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지도를 가끔 보다 보면 있죠. 네. 한국 사람들이 지나치게 지정학적 그런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느냐. 네. 저 사람들이 포기를 못할 거다. 네.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은 선을 그냥 뭐 옛날에 에치슨처럼 이렇게 아니 저렇게 그냥 꺼버려도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뭐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크리티컬하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죽고 사는 문제라고는 볼 수 없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한국보다는 훨씬 전략적 가치가 높죠. 엄청나게 높죠. 예, 엄청나게 높죠. 일본은 그 바다로 이격된 나라이고요. 예. 일본과 손을 잡고 대륙에서 나쁜 기운을 막아낼 수 있는 보루로 될 수 있고, 예. 거기에 한국은 대륙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전초기지 같은 거죠. 예. 일본은 말하자면 본기지 같은. 본기지고. 예, 미국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지도를 보면 그렇게 보여요. 예. 태평양으로 진입하는데 딱 그 방어선 정도의 개념 정도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제 한국의 좌파 인사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미국이 이 땅에 투자한 게 많아서 가라고 해도 안 간다. 이 걱정하지 마라. 어? 전작권 이거 뭐 해도 괜찮고 방위비 분담금 그 우리 절대로 올려주지 말고 뭐 아무래도 문제 없다. 미국은 절대로 자기들 국가 이익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좌파 인사들이 많이 했고 그 똑같은 맥락에서 6.25 전쟁에서 미군이 와서 37,000명이 죽었는데 사실 그 부상당해서 돌아가서 죽은 사람까지 치면 54,000명이 죽었거든요. 미군이. 그 덕에 사실은 공산 통일을 막고 경제 성장을 한 건데, 그런데 좌파인사들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국을 예뻐해서 왔냐? 그 공산 세력이 내려오니까 소위 봉쇄 정책, 컨테인먼트 하는, 이거 순전히 미국 자기들 이익 때문에 온 것이 우리 감사할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할 때 제가 어떻게 답을 해주느냐 하면요. 자, 그러면은, 네가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좋은 사람이 돼서 결혼하고 축하를 해서 나중에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사은의 밤 행사도 하고 하는데 너 같은 논리 같으면 그 사은의 밤 사은 행사는 할 필요가 없다. 왜? 선생님이 어때? 내 좋아서 왔냐? 그 자기 월급 받고 부임 받아서 와서 자기 할 일을 하고 돈 벌어간 건데 그걸 뭘 학생들이 선생한테 감사를 해야 돼. 그 논리하고 같은 거거든요. 네, 똑같네요. 그 좌파들이 그런 논리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냅니다. 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동맹이 필요하고 동맹이 떠나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고 네. 현실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이 땅에 살아야 되니 그 사람들이 또 권력을 갖게 되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려고 하니까 네. 아까 그 정시 붕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빠지게 되면 뭐 나는 이게 외자 투자계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네, 돈 벌는 사람 가장 먼저 빠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다음 한국에서 재산 자산가들이 네. 나갈 수 있는 사람 다 나가버릴 거 네,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49년도죠. 50년 6.25 터지기 전에 1년 전에 철수한 게 49년도지 않습니까? 예, 예. 딱 거의 한 1년 만에 예, 예. 전쟁이 터진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전시작전권 지금 이제 네. 그 여러 가지 교섭 뭐 1단계, 네. 2단계 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는 사이에 이제 상당히 양국 사이에 좀 많이 이렇게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전시작전권 문제는 월성 1호기만큼이나 수수께끼입니다. 예, 수수께끼입니다. 전작권, 이 전시작전 통제권, 이제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건 전시가 되었을 때만 이게 있는 연합사의 주한미군 사령관 중심으로 미군과 한국군을 단일 지휘 체제 하에서 작전을 펼친다. 이게 전시작전 통제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시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뭐 우리 군사주권은 미국이 준 것이다. 아니 우리 군대 우리가 인사하고 진급시키고 밥 먹이고 다 우리가 해요. 전쟁이 선포됐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네.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군이 한국군 지휘를 받으려고 하겠냐 이야기예요. 네, 이제 그 얘기는 이따가 제가 할게요. 네.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전작권은 지금 그런 겁니다. 네. 한미 연합사가 중심이 돼서 한국군과 미군을 한 지휘 체제 하에서 통솔을 해서 작전을 펼치게 돼 있고 그게 장이 미군이기 때문에 미군이 주도하는 것이다. 현재. 이렇게,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체제가요, 왜 필요하고 좋으냐 하면 전쟁을 억제하는 데 이게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중요하죠. 예, 북한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쳐들어가면 대한민국 군대하고 미군이 한 덩어리가 돼서 나를 대적한다. 이게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 미군과 한국군이 따로 떨어져 있고 미군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 더 만만하겠습니까? 이게 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 억제에 훨씬 이게 유리해요. 둘째, 전쟁이 일단 시작이 되었을 때 미군이 한국을 도와주러 정원해오는 소위 파병되는 가능성이 현 체제가 현격하게 높습니다. 당연히. 예, 지금 체제는 전쟁을 예방하고 전쟁에서 전수행해서 승리하는 책임을 미국과 미군이죠. 한국이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파병이 되어서 한국을 도와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북한 보기에 어느 것이 더 좋겠어요. 뻔한 거잖아요. 세 번째는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싸울 때 단일 체제로 한미군이 한 덩어리가 돼서 싸우는 게 승리가 유리할까요? 승리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떨어져서 협조해가며 싸우는 것이 유리할까요? 뻔한 거거든요. 예. 이게 지휘체제가 달라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두 나라 군대가 협조해서 전쟁을 치를 때는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뭐 심지어 뭐 오발에 의한 아군의 오발 사격에 의해서 피해 뭐 잘못됐을 때 책임 소재 묻는 거 뭐 오폭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미군이 가진 장비하고 우리의 장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장비를 미군이 같이 우리 군하고 같이 사용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가 훨씬 승리하기 좋죠. 네, 전쟁 억제에 유리하고 파병에 유리하고 승리에 유리한 그래서 이 체제를 지금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좌파들이 우리 국군의 군사 주권을 미국에 팔아먹은 것이다. 전쟁 나면 전쟁이 났을 때 우리 군사력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 부리는 나라가 이게 나라냐. 이런 소위 젊은 아이들을 선동하는 폐부를 찌르는 이런 감성적인 얘기를 가지고 전작권을 사실 시비를 했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이 땅에서 소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문재인 정부 돌아서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시도를 하다가 좌절됐죠. 예, 그때 이 전작권을 전환을 하려고 하다가 많은 반대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포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와서 다시 이거를 하는 이번에는 아예 시한을 정해버렸어요. 시한을.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전작권 얘기를 다시 이제 그 뒤로 물리면서 합의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합의한 세 가지가. 그게 합의한 세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할 능력이 있을 때, 두 번째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한국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했을 때 일단 초기에 대응할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초기 대응 능력이 있을 때. 세 번째는 주변의 안보 환경이 개선돼서 전작권이 분리돼도 괜찮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소위 컨디션 베이스드라고 그래요. 여건이 맞아야 전작권을 전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요. 아예 그걸 뭉개버리고요. 뭉개버리고 2022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한다고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럼 국민들의 설득을 지키기 위해서 3단계 검증 단계를 정했습니다. 3단계. 이게 IOC, FOC, MNC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얘기 들어도 잘 모르는데 작전을 할 때 IOC는 초기 작전을 할 수 있는 초기 운용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 FOC는 Full Operation Capability. 그러니까 작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FOC는 그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능력을 높이는 건데 이거를 딱 시한을 정해놓고 작년에 IOC를 했습니다. 작년에 얼지 포커스 아니 얼지 훈련하고 프리드 가디언 훈련 이런 거 하면서 IOC 오케이 검증하고 도장 딱 찍었습니다. 금년에 이제 또 FOC 도장 찍습니다. 내년에 FMC 도장 찍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냥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타임 베이스드지 이게 어떻게 컨디션 베이스드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이 능력을 서로 주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미군하고 한국군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시각은 미국이 한국의 능력도 안 되면서 지금 계속 지금 그냥 예정된 스케줄로 막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국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뭐 미국 군은 당연히 그럴 겁니다. 미국 군은. 그런데 더 문제는요. 여기 외부 검증관이 없습니다. 연합훈련을 하고 할 때 외부의 퇴역 장성들이 들어가서 잘 됐는지 평가하고 이건 틀렸다 맞다 이렇게 소위 평가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평가관 없습니다. 한국은 자체에서 하는데 이거 누가 합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이런데 국민들은 이런 실상을 잘 모릅니다. 국민들 이런 실수항 모르고 우리가 뭐 삼축 체제도 과거에 했었고 뭐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들을 뭐 하다가 지금 이 정부에 와서 유야무야 됐지만 그런 것들 참 뭐 미국 장비에 상당히 의존해야 됩니다. 뭐 당장 북한 전역에서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핵 공격을 하기 위해서 뭘 막 시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미리 파악해서 선제를 해야 되겠다. 그게 소위 킬체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킬체인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북한을 내려다보고 있어야지 작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을 내려다보는데 군사위성이 몇 개 필요할 것 같습니까? 몇 개나 필요합니까? 제가 항공 전문가한테 한번 물었습니다. 북한 전역을 꽤 샅샅이 보려면 군사위성, 그러니까 저궤도를 도는 정밀사진을 찍을 수 있는 군사위성이 몇 개나 필요하냐 물으니까 2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군사위성이 혹시 몇 개인지 공부하더니 마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킬체인 얘기를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서 하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직까지 미국하고 격차가 굉장히 크고 저쪽에 좋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기술과 작전 능력과 장비를 이용해서 국가를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게 무슨 국가 자존심 문제입니까? 국가 생존 문제지요. 그러니까 참 이 정부가 이 전작권을 저렇게 서두르는 부분은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작권이 분리돼서 한미 간의 동맹 결속이 사실 이렇게 위반되는 건데 그걸 가장 원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북한인데 왜 이 정부가 중국과 북한의 수군 사업을 왜 빨리 들어주려고 하느냐. 아까 마지막에 하신 질문이 그거죠. 한국군이 미군 관장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참 정말 재밌는 대목이 참 많습니다. 중요하고 재밌는 대목이 이게 정경도 장관이 작년 10월 달에 미국 가서 미국 장관하고 가이드라인 서명을 했습니다. 그 전작권 전환 이후에 연합방위지침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연합방위체제는 유지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전작권 분리돼도 한미군이 한 덩어리가 돼서 싸우는 체제는 계속 유지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 문서가. 근데 그 안에 보면요. 영어로 되어 있는 표현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ransition of OPCON, Operational Control of ROC Forces,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판에는요, 국방부가 만들어 놓은 한국어판에는요, 연합체제에 대한 이 연합군사력에 대한 전작권의 한국군으로의 전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네요. 큰 차이지요. 미국은 절대로 미군을 한국군 밑에 집어넣는다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군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지금은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과 미군을 통솔하는 것을 한국군 사령관이 한국군과 미군을 그대로 그 덩어리를 그대로 들고 와서 통솔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도록 한국말을 써놨어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가 학술회의에서도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고 최근에 보니까 표현들을 또 조금 이렇게 달리 좀 바꿔놨는데 처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였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한 장난을 하는 겁니까? 미군은 해외에 군사력을 보낼 때 두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하나는 훈련되지 않은 군사력은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둘째는요. 다른 나라 지휘관이 지휘하는 군부대에 자기 나라 전투부대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세계 최강국으로서 그 전통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 밑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미군은 미군대로 따로 싸우는 겁니다. 따로 싸우러 와주면 고맙은데 그거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근데 완전히 국민들은 그렇게 혼돈을 하고 있는 국민은 혼돈을 할 수밖에 없죠. 통합된 상태에서 장성이 바뀌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가 사람은 항상 살아가면서 자기 처지하고 분수를 항상 알고 살아야 된다. 그 나는 항상 살면서 그런 생각이 나라를 볼 때도 그렇고 회사를 볼 때도 그렇고 가정을 볼 때도 그렇고, 개인을 볼 때도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노동하는 양이나 군사적인 문제나 외교나 이런 게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분수를 모르고 이 나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하는 분들은 뭐 퍼스널 인트레스트나 뭐 개파 이익 이런 걸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대목에서도요. 자, 그러면 한미 간의 이견이 해소됐다고 치자고요. 그 연합 방위 자체 미군 한국군 모두를 한국군이 관장하는 것이 맞다라는 걸로 결론을 냈다고 치자고요. 예? 그럼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인데 그렇게 치자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 지휘관이 미군이 아니고 한국군일 때 하고 미군일 때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을 제대로 도와준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전략 폭격기들이 날아오고 지상군들이 일본에 와서 훈련받고 편제를 짜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고 항모 전단이 출동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군사위성들이 한반도 위주로 그냥 집결해서 그냥 계속 내려다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한국군이 그거 지휘합니까? 한국군이 미국의 항모 전단을 지휘합니까? 이게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한국한테 이익입니다. 제가 학생 때인데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래요. 학생 때 하도 못 알아들었어. 답답해서. 아니 그래도 우리 군대를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면 국가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막 이렇게 막 제가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야 이놈들아, 너희들보다 내가 국가 자존심 더 따진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예를 하나 들어주겠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첫 자식이 학교 갈 나이가 돼서 학교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 건널목이 있고 조금 더 걸어가면 육교가 있는데, 건널목에서는 어머니 회에서 나와서 그냥 교통정리를 다 해주고 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건넌다. 그래, 우리 아이를 그렇게 건너가게 해도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내가 안다. 근데 혹시 교통사고 나서 내 아이가 죽으면 어떡할래? 그런데 한 50m 더 걸어가면 육교가 있다 이거야. 그럼 육교로 나는 보내겠다. 왜?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니까. 전작권도 그런 문제 아니냐. 여기에 너가 왜 국가 자존심 얘기를 자꾸 하느냐. 죽고 사는 문제지. 참 대책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용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반박을 하니까. 죽고 사는 문제잖아.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 결정을 할 때는 죽고 사는 문제, 잘못하면 이걸 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 안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교육질도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우리가 내놓고 이야기 안 하지만 그런 차이들이 있고 하니까 이게 다 보면 이제 현실주의적 시각을 많이 결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안보는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지나칠 정도로. 예, 지나칠 정도로. 예. 지나치는 게 없죠, 안보에서는. 예. 그러니까. 우리 저 대한민국 소예백장성단에서도 전작권 문제를 서두르지 말아달라고 국방부에 계속 누차 얘기를 했는데 막무가내입니다. 또 청와대에도 저 식사 모임 가셔가 또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했대요. 예, 그때 또 다른 장성분들이 얘기를 했고 했는데 막무가내입니다. 대수장에는 이제 한미연합사 출신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퇴직을 하셨지만 그 뭐 거의 손바닥 보듯 안에 보듯이 그렇게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실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대체로 굉장히 위험하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제가 드린 시각하고 같습니다. 꼭 같습니다. 현실주의 시각에서 안보 문제를 들여다보면 제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안보는 자존심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예. 만일에 이제 여기에 저 청중석에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좀 나와 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싶습니까? 네, 뭐 전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 보면 가장 껄끄러운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막는 데 좋고 미군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데 좋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데 좋고 결국은 우리 국민을 많이 살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체제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바꿀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걸 바꾸기 위해서 국가 자존심을 들먹거리는 것은 사실 고약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 뜻을 숨기고 자존심 얘기를 자꾸 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우리가 속았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죠. 한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시각으로 보면 좌익적 사고나 우익적 사고가 이렇게 한반도에 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참 어떻게 한 70년이 참 긴 나라인데 그죠? 예. 얼마 전에 선거 부정 때문에 이 백악관 청원 같은 게 이루어질 때 예. 어떤 미국을 잘 아시는 분이 저한테 넋두리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사인을 하면 자기가 너무나 자괴감이 들더래요. 네. 그 오랜 세월을 당신들을 도와줬는데 네. 이 선거 문제까지 하나 해결을 못하고 또 왜 청원을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네. 그래서 참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그렇고 좀 만감이 교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결국 국민의 선택이 중요한 건데요. 궁극적으로. 국민이 뭐 선택을 잘 못해서 불행이 닥쳐온다면 그게 뭐 죽고 사는 불행까지만 아니라면 한번 당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지 않고 생각들이 바뀌겠느냐. 그래도 그 예. 비용을 치르지 않고 배워야 되는데. 예. 예. 얼마 전에 이제 여기에 나이가 좀 드신 아직 나이가 드신 분이 한 분 오셨는데. 그 뭐 그날 인터뷰에서 딴 건 생각 안 나고 그러니까 그 본인은 이제 우익의 길로 갔고 남동생하고 형님 두 명은 네. 좌익의 길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남파 간첩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가족사를 처음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아주 칼같이 이야기하대요. 사상은 자기가 선택하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군 출신답게 이야기를 하시대요. 네. 사상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뭐 꼭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길로 갈 거냐 해양 세력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뭐 대륙 세력이 갈 거냐. 네. 저번에 또 저 미국 해리 해리스 대사가 이야기를 잘했대요. 당신들이 이미 선택했지 않았냐. 그렇죠. 네, 선택. 당신 선택을 했는데 네. 뭘 선택한단 말이고. 그 얘기가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약하게 들렸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이 얘기가 미국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얘기로 아마 다가갔을 겁니다. 주미 대사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 당신들이 이미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냐, 70년, 80년.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참 상사의 지시에 복종해서 스테이 해야 되고 프로모션 해야 되고 참 이게 참 그래서 최근에 왜 보훈처 직원이 백선엽 장군한테 당신 묻힐 자리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한 거 생각하면요. 저게 정말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 예? 백선엽 장군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건 뭐 참 낙동강 전선 지켜낸 영웅이고 뭐고 그 얘기 뭐 우리 다 이루 다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분 공적은. 그리고 한미동맹의 상징이고 자산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이 백선엽 장군 앞에서는 다 깍듯한 예우를 취합니다. 그 우리한테는 큰 자산인데 그분한테 서울 현충원에 묻힐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참. 근데 그게 뭐 김수혁 씨라는 분은 그래서 내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한번 이력을 봤죠. 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나오고 평생 외교관 생활을 했고 나이도 꽤 드셨대요. 네. 그래도 이렇게 그거를 말을 좀 이렇게 외교적으로 할 수 없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더 그런데 네. 외교관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런 여러 가지를 미뤄보면은 참 앞으로 그 한미 관계나 이런 부분이 참 만만치 않겠네요. 만만치 않습니다. 예. 좀 자주 시간 내셔서 여기 오셔서 뭐 안목과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도록 이야기 예. 좀 해주시죠.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뭐 한일 관계나 여러 가지 좀 더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또 늦고 하니까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